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업비트의 온도 파이낸스가 최근에 상장하면서 R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 편의 영상에서는 RWA부터 블랙록의 이제 토크나 펀드인 비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재 RWA 시장이 진짜 이제 괜찮은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현재 RWA 시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RWA 시장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낀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RWA 실체를 밝히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를 RW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토큰화를 활용해서 기존 금융상품을 이제 블록체인화 하려는 시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실물 자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제 가까이 기업 및 증권사에서 실물자산 이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RWA 섹터는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RWA 시장 현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RWA 시장은 이제 100억 달러 규모로 하나로는 약 14조 원 정도입니다. 꽤 빠른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RWA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이제 토큰화한 사례들을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상품이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인 것을 좀알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8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1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 그럼 프라이빗 크레딧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사전적 정의는 은행을 제외한 대주가 투자 등급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프라이빗 크레딧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은행이 아닌 대주, 그리고 투자 등급이 없는 기업이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면요. 은행은 담보나 적격 투자 등급이 있어야만 돈을 좀 내주기 때문에 투자 등급 없는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기관에게 자신들의 기업의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금리를 이제 주고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보력이 낮은 자산을 이제 담보로 활용해서 기업 대출을 좀 받기도 하고요. 또 매출 채권을 또 유동화하는 사례가 가장 이제 쉬운 예이기도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는 후순위 대출이 이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펀드가 유사한 형태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1금융권에서 차입할 수가 없으니까 제2, 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이제 차입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만큼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RWA 이제 시장의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후순위 대출이나 카론입니다. 또한 적격 투자 등급이 없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이제 대출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중개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들은 주택담보후순위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피겨가 있고, 블록체인 기업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와 이제 트루파이,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이제 골든 핀치, 미국 국채를 RWA 해가지고 주목받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좀 있습니다. 이제 RWA 상품을 중개하는 이제 플랫폼들을 하나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피겨입니다. 약 10조 원가량의 대출을 실행한 플랫폼입니다. 주력 상품은 이제 미국 주택담보후순위 대출인 이제 히로입니다. 상당한 자금 수신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좀 대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쉽게 말해서 제가 부동산 평가 가치 한 20만 달러의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국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2만 달러를 이제 차입해 가지고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왔다고 좀 해보겠습니다. 선순위 대출자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제가 히록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은 후순위 대출로 이제 피겨스 같은 곳에서 5만 달러를 이제 추가로 자금을 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마이너스 통장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제 집은 이제 경매로 이제 처분될 것이고, 처분된 금액에서 선순위 대출권자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선적으로 12만 달러를 이제 가져가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 대출해준 사람들한테 상환이 될 것입니다. 즉, 리스크가 높은 만큼 높은 금리로
돈을 좀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품을 피거스는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를 받아서 후순위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써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상품도 안전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 잡힌 주택을 매각하는 건수가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이 시기 때는 거의 0에 수렴을 했는데 왜냐면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해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은행한테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금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코로나도 이제 끝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주택 후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 은행 연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내 전문 투자 기관에서도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제1금융권에서도 희록을 제공해주는데 굳이 대출을 받으려는 걸 보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서 부도율이 실제로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또 담보를 처분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RWA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RWA 플랫폼은 이제 메이플 이제 파이낸스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제 기업에게 좀 대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업 대출 중에서도 후순위 대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주니어 트렌치에 이제 투자한다고 좀 부릅니다. 주니어 트렌치는 힐록 구조와 좀 비슷합니다. 기업의 이제 에비타와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트렌치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주니어 트렌치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힐록은 실물 담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이 에비타 기준으로 프라이빗 크레딧을 이제 라지 캡, 그 다음에 미들 캡, 그 다음 로우 캡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 메이플 파이낸스가 투자하는 이 미들 캡에서 로우 캡의 이제 주니어 트렌치는 금리가 이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물론 메이플 파이낸스가 취급하는 상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데 말이죠. 사실 이 회사 자체는 망해본 좀 전력이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FTX 파산할 때 FTX의 이제 실제 운영사였던 알라메다 리서치에 이제 자금을 좀 대출해줬다가 디폴트를 낸 적이 있죠. 또 3,6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 트레이딩 회사의 이제 우루스에 이제 대출을 해줬다가 한 3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이제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의 이제 파산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재 이제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지 못한 회사들한테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는 RWA를 브랜딩으로 앞서여가지고 위험 자산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좀 강조해서 말이죠. 세 번째 볼 기업은 바로 골드핀치입니다. 코인베이스 투자를 받기도 한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든핀치는 개발도상국 회사들에게 이제 대출하는 상품을 이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이제 투젠데라고 하는 기업한테 대출을 자주 해주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투젠데를 한번 살펴보면요. 케냐에서 오토바이 이제 택시 회사인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케냐부터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 이 기업의 골든핀치는 고객들한테 이제 수실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을 좀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준 고객들에게 약 11%에 해당하는 금리를 좀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케냐는 S&P 등급 기준으로 싱글 B 국가입니다. 보통 이제 트리플 B 이하는 부적격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케냐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부적격 국가에 소재한 투젠데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11%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케냐 정부가 발행한 동일한 듀레이션, 즉 기간을 가진 국채가 바로 17%입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기업 대출이 아니라 그냥 케냐가 발행한 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코인너들이 RWA라고 하니까 우우 하면서 돈을 예치하고 막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작년에 이 기업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0만 달러
대출을 이제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냈었습니다. 대출을 상환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네 번째 이제 볼 기업은 뭐냐면 바로 최근 업비트에 이제 상장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이제 업비트 대표이신 이제 서구 형까지 나오셔가지고 뭐 쏜다 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주로 현금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국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의 뭐 CMA처럼 보통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본 RWA 플랫폼보다는 정상적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블랙록이 만든 토크나 펀드인 비들에게 고객 자금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재간접 펀드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펀드 운용사에게 위탁을 했으니까 재간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도 파이낸스의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만든 펀드에 단지 가입해서 수익자가 되었을 뿐인데 마치 자신들이 블랙록의 비들에서 뭘 하는 것처럼 혹은 블랙록하고 이제 어깨 걸어서 뭔가 깐부가 된 것처럼 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요 2024년도 3월 2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9,5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비들 펀드에 이제 가입했다는 것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마치 온도 파이낸스가 블랙록과 사업적으로 협력을 해서 무언가 할 것처럼 좀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 회사에 비트코인 ETF에 가입했다고 제 회사가 아크 인베스트와 어깨를 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인데 온도 파이낸스는 이걸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이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과 사업적 관계가 없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우미한 크립토 투자자들이 막 선동을 당해가지고 이 토큰 가격이 지금 5배나 부풀려졌습니다. 이건 변창호 선생님이 좀 봐도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신들의 이제 브랜딩에 이제 블랙록을 이제 이용을 했고 완전 희석 시가총액인 FDB가 이제 120억 이제 달러 원화로는 한 16조 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시총이냐면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우리나라 증권사 시가총액을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이제 증권사라 불리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규모 자체가 이제 4조 원입니다. 물론 위탁받은 자산도 온도 파이낸스보다 한 몇백 배는 많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온도 파이낸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이제 8천억 정도 됩니다. AUM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8천억이라는 소리인데 삼성 자산 운용은 292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자산 운용의 시가총액 자체가 1조 원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자산에 1% 미만의 비용을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실제 시총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도 파이낸스가 운영하는 8천억 규모 펀드의 운용 보수를 우리가 적용해보면요. 온도 파이낸스는 연간 12억 정도 매출이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제 18조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신 것처럼 이 RWA 시장은 현재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시장입니다. 투자은행에서 투자를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투자 상품의 퀄리티, 운용 능력, 대응 능력을 판단했을 때 개인이 수익 대비 너무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비즈니스란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알트코인은 높은 리스크지만 기대 수익이 라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RWA는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기대 수익도 낮아서 굉장히 매력이 없는 걸 좀 알 수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이 비전문가들이 RWA를 마치 미래를 바꿀 어떤 섹터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보를 굉장히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유튜버나 이제 텔레그램이나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들의 좀 말을 좀 걸러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갖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